이거 제가 말했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강성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아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철남 의원입니다. 동원하지 말라니까 동원하셨죠. 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영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영진 의원입니다. 끝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부곡남 교육위원회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부곡남 교육위원입니다. 관객을 동원한 분과 동원하지 않은 분이 약간 느껴지는 네, 온도차였습니다. 도시는 그 자체만으로 도시이긴 하지만 도시의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떤 문화를 만들어 좀 많이 했었는데 도의에 들어와서 제주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오폐수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도의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소속돼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시점에 제가 들어온 시점 전후로 해서 제주에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네.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올해 5월경에 자원순환 기본조례 올해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재정이 살기 좋은 우리 제주, 더 윤택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